네, 안녕하세요. 가필드 더 무비에서 가필드 역할을 맡은 이장우입니다. 가필드와 저와 싱크율은 90%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정말 비슷하거든요. 집에서 누워서 캐플렉스를 보면서 맛있게 배달시켜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며 냉장고 문을 여는 그 모습이 저랑 똑 닮았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는지. 사실 저는 명확하게 딱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식당에서 존하고 이제 가필드, 베이비 가필드의 만남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는데 제가 만약에 존이었다고 해도 그 가필드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표정을 지어요. 아, 너무,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밝게 웃는 그 가필드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네, 최고의 가필드였죠.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. 툭툭 이렇게 내뱉는 아, 네. 약간 이런, 뭔가, 이런 식으로 좀 대사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약간 이렇게 운율을 탈 수 있는 그런 흐느적거리는 약간 네.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. 먹는 장면은 노력한 게 전혀 1도 없고요. 항상 잘 해왔다고 보는데, 네, 제가 가진 장점이기 때문에 먹는 장면 더빙하는 거는 너무나도 손쉽게 한 방에 오케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대사예요. 이것도 다 더빙했기 때문에 막 약간 이런 그런 대사가 많이 떠오르네요. 하도 먹는 게 많았어가지고. 네. 친친양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저한테는 제일 크게 다가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, 그 매력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, 같이 이제 더빙하는 PD님과 여러 회의 끝에 대사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 까칠함, 하지만 친친함, 다정함, 그 정말 어려운 공존할 수 있는 그 매력을 살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Get them! See everyone! 액션, 힐링, 귀여움 모두 다 잡은 가필드의 험난한 여정, 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우리 꼭 극장에서 만나요. 여러분, 가필드의 집사가 되어주세요. 제발! 배고파? 뭐 좀 줄까? 그렇게 내가 존을 집사로 삼아. 이런 고양이는 처음이냐? 고양이랑 강아지를 잃어버려서요. 상담 폐기 중입니다. 카필드 더 무비 5월 15일 대개봉.